맛있게 드세요. 수육을 완성했습니다. 이만큼씩 하면 되겠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덩어리에 15,000원, 2만 원씩, 13,000원씩 판. 한번만 더 하고 이렇게 크게 그냥 할까? 엄마는 새똥이, 엄마도 새똥이죠. 새똥이 엄마는 소개 지웠죠. 소개 지웠. 이제 김을 차려. 깨끗한 마대에다가 이것을 자 담아요. 이렇게 담습니다. 어쩌다팬맘님 그 채널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어쩌다팬맘님께서 직접 써주신 설명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치성 면역질환 판정 후 나를 어쩌다팬맘으로 만들어놓은 길냥이 모기 녀석과 페르시안 8냥이들과의 동거를 담은 영상들과 저의 일상 영상들, 하루도 약 없이 버틸 수 없는 내 인생이지만 그래도 이 녀석 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저기 피아노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피아노 지도를 해주시면서 그 영상이 다 있습니다. 이제 많지는 않은데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맛집 소개도 좀 해주시는 것도 있고요. 네, 좋은 영상들이 많습니다.
사차하고 다육이까지 이제 저기 진출하셨나 봐요. 자, 이렇게. 수육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수육을 드셔보세요. 35년 내공 종갓집 맏며느리의 설날 특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젓으로 새우젓을 양념했더니 너무 맛있어요. 자, 우리 가족의 설 음식으로 편육을 준비했습니다.